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3년 6월 24일입니다. 저희 농장이 오디 농장에 오디를 다 수확을 하고 다 전지를 했어요. 전지를 하는 목적은 내년에 저기에서 전지를 한 상태 새 잎이 새 줄기가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당도 브릭스 높고 경추행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지를 하는 것은 이미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,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다 전지하고 나서 뽕잎이 있잖아요. 이 뽕잎이 제 손보다 커요. 이렇게 크죠? 이 뽕잎의 효능은 당뇨병을 예방해주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죠. 뽕잎에는 당뇨 치료 효과가 있는 모란 A라는 성분과 그 알파 글루코시테리아지라는 뭐 같은 그런 약재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뽕잎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뽕잎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원래의 나무에서 새순이 나온 이새 줄기가 나온 뽕잎이 있고, 원래 순에서 나온 그 이게 지금 색깔이 그리죠? 색깔 보시면 이건 새 줄기고 이것은 과거 작년의 나무입니다. 올해 이미 나온 줄기가 있어요. 이 줄기에서 나오는 잎이 상당히 더 효능도 있고 효과가 있고 연합니다. 그래서 뽕잎을 딸 적에는 혹시 병충해가, 저희 농장은 거의 병충해가 없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바닥만 해요. 손바닥 뽕잎이. 그래서 보통 병균들은 앞면에 부착하는 것보다도 이 뒷면에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뒷면을 보시고 이렇게 자르고, 물론 전 뽕잎차를 만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용도, 음식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죠. 그래서 뽕잎을 자를 적에는 물론 전지가 있으면 잘라도 좋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죠. 그러면 여기 하얀 흰색이 조금 있으면 이게 나옵니다. 나오시죠? 이 성분이 상당히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뽕잎을 할 적에 이 추출물에서 이거를 뭐 약재로도 많이 쓰고 전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, 일단 잘라가지고 어디다 말려야 되냐면 뽕잎은 근대에다 말려야 돼요. 저희가 이제 상엽차를 만드는 방법하고 일반 6월달에 딴 뽕잎을 사용하는 방법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그늘에 말려야지, 그늘에 말리지 않으면 이게 색깔이 변해가지고 색상이 안 나와요. 그래서 반드시 이 뽕잎을 차가지고 뭐 간단하게 씻친 다음에 바로 그늘에다 말려주시면 좋고, 말르고 나면 하루면 이게 바로 그냥 다 말라가지고 바삭바삭해요. 그래서 소인이나 다른 거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도 가루가 돼요. 왜?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자를 적에 이렇게 자르면 요잎 줄기가 있잖아요. 요거 요 부분이 좀 딱딱해요. 딱딱하면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분쇄가 될때좀안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여기 부분 잘라가지고 요 상태에서 말리시면 상당히 말르기도 잘하고 나중에 이제 용두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뽕잎은 버릴 게 없습니다. 뿌리서부터 열매까지, 잎까지 버릴 게 없는데, 오늘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많이 따놨습니다. 이렇게 따가지고, 이걸 따가지고 이제 제가 일단 그늘에 말리는데, 약간 한번 씻어줘야 되겠죠? 씻어주고서 그늘에 말려, 금세 하루 이틀은 그냥 다 말라버려요.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밥에다 넣어서 드셔도 좋고,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 뭐 어떤 데는 뽕잎 국수도 있죠? 뽕잎빵도 있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차로 드셔도 좋고. 그러니까 용도가 많으니까 혹시 뽕잎을 지나가다가 환경이 좋은 곳에서 뽕잎을 따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. 안녕히 계십시오.